워스쿨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도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인터내셔널한 커넥션이 있는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바로 긴진의 뮤직비디오인데 올라온, 이 뮤직비디오가 올라온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채널이죠. 땜이 여기에 올렸습니다. Fuck them. 예. 여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 동유럽을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는 힙합 레이블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채널에는 특히 유럽 국가들의 래퍼들의 뮤직비디오들이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이 유튜브 채널이 궁극적으로 제일 유명하게 월드와이드로 유명하게 된 거는 바로 6ix9ine의 뮤직비디오인 건모가 올라오면서부터 이 유튜브 채널이 엄청나게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널은 미국 힙합 아티스트들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채널에 긴진의 On Me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여기 그 중화권 힙합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해 있어요. YG라는 래퍼와 Jay Isaac이라는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만 쪽인 것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긴진이 이 뻑댐과 함께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다는 거는 굉장히 좀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월드와이드한, 그러니까 세계 다양한 나라들의 힙합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들이 올라오는 채널로 유명한 곳인데 저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긴진이 자 나는 몽골에서 왔는데 우리나라 힙합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고 아시아 전체에 나라는 랩네임을 알리고 싶어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가사도 해석을 해보면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약간 에이시안 프라이드? 난 몽골에서 왔고 에이시아에서도 나는 성공한 힙합 아티스트고 너네들 미국 본토 힙합 아티스트들처럼 우리도 롤렉스를 차고 우리도 밀리언 달러를 벌 수 있고 음악에도 자부심이 있어. 약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가사였던 것 같아요. 약간 에이시안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또 요즘 또 시국이 인종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에이시안 사람들이 약간 좀 연대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진의 On Me featuring YZ, Jay Isaac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흑댐에 올라오다니. 촬영지가 몽골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대만 같은데. 어, 릴더기가 이 곡을 만들었구나. 오, 그건 몰랐어요. 나는 이런 뭔가 인터내셔널한 커넥션이 있는 힙합 뮤직비디오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뭐 내가 살고 있는 한국 힙합 아티스트가 다른 나라 아티스트들과 이렇게 작업한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아하고 뭔가 나라 대 나라로서의 어떤 이런 국가적인 연계?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왜 뭐 람보르기니에 꼰대 가르송 나이키 뭐 베이퍼맥스 나오면 난리 났네요. 가사에 요즘에 롤렉스 얘기는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 그쵸? 뭐라 그럴까? 래퍼들의 요즘은 이제 거의 보면 필수 아이템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롤렉스라는 거를 래퍼들이 차면은 굉장히 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해요. 뭐 저도 지금 하나 갖고 있긴 한데 여기서 긴진은 좀 더 달라요. 되게 좀 멋있어. 국제적인 연대를 이렇게 깨하는 건 되게 멋있지. 그리고 여기 영어 가사 비중이 많아요. 긴진은. 맞아, 이 장면 썸네일에 나왔던 이 장면 있죠. 저는 이거 보고 존나 멋있다 나 이 생각했거든. 진짜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 썸네일 같았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나는 에이시안 래퍼들이 이런 바이브를 보여주는 게 그냥 존나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 패션 보세요. 구찌 벨트에다가 루이비통 헤어밴드. 오, 하이판 아이템들 다 차고 나왔죠.
비디오 자체가 그냥 힙합이야. 오. 여러분들도 이거를 되게 시계 자랑하고 자동차 자랑하고 뭐 명품 자랑하고 이런 느낌으로 보지 말고 아시아 힙합에서도 미국처럼 이런 느낌을 우리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나는 이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뭐 지금 들으셨죠? 몽골리안 트랩이라고. 아 이런 움직임이 얼마나 좋아요. 니네가 나를 싫어해도 난 계속 스월빙 한대. 어, 좋아, 좋아, 좋아. 환호성이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네,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이 곡은 바이브가 너무 좋아. 바이브로 듣는 곡이에요, 이거. 어, 멈블랩이 그냥 나를 취하게 만들어. YG랑 여기 제이이사 이 래퍼들도 처음 보지만 되게 스타일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잘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긴진이 이런 무브먼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몽골 구독자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여러분들 나라의 힙합의 어떤 퀄리티들을 높이는 이런 작업들이 될 거예요. 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되고 아시아 힙합 아티스트들 간의 연계가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요즘 또 시점이 좀 아시안들끼리 이렇게 뭔가 연합하는 기회들이 지금 많이 생기게 됐잖아요. 인종 문제 때문에라도 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도 유튜브 채널이 지금보다 몇 배로 더 커지게 되면 저도 그럴때를 생각을 해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힙합을 좋아서 이 채널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내 채널이 커지고 영향력이 더 커지면 내가 사는 나라의 어떤 힙합 아티스트들과 다른 나라의 힙합 아티스트들 간에 뭔가 연계를 해줄 수 있는 뭔가 다리 역할을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 그런 힙합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이 볼 때마다 되게 좀 뿌듯함을 느끼죠.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확실히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